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의 아빠 수호. 저는 엑소의 엄마 디오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 밀린 드라마 몇 편 봤을 뿐이고, 밀린 잠 좀 잤을 뿐이고, 친구들이랑 옷을 한번 나갔을 뿐인데, 벌써 황금 같은 주말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월요일과 성적표와 무더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청취율 1위 심심타파에서 준비한 기말고사 쫑 아파리, 신나는 음악, 재밌는 사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물들 잔뜩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엑소와 함께하는 일요일 심심타파, 엑소의 베이비 돈 크라이로 출발합니다. 2013년 7월 14일 일요일, 오늘은 엑소 수호, 엑소 디오의 심심타파! 아. 네, 청출 1위 심심타파에서 준비한 기말고사 쫑파티 세 번째 날, 네. 엑소의 베이비 돈크라이로 문을 열었고요. 저는 엑소의 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의 디오입니다. 네, 신동 선배님이 해외 촬영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셨어요. 네. 그동안 빅스, 포미닛, 틴탑, 비욘에이퍼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죠. 시우민 씨, 찬열 씨가 이 자리를 채우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저희가 맡게 됐네요. 그렇죠. 디오 씨. 네. 떨리세요? 지금 DJ 첫 도전 떨리기는 하는데. 네. 저희가 2시간 동안 한번 열심히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호 씨는 어떠세요? 떨리세요? 네, 제가 질문했지만 사실. 네. 정말 떨려요.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네. 심심타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김상희 님이 엑소의 심심타파라니. 와, 좋으다. 제가 다 떨리지만 멀리서 기 팍팍 보내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치킨이죠? 네, 치킨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세라님, 오빠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진행하세요. 잘 안 되는데 작은 실수는 큰 웃음으로 받아드릴게요. 아하, 아, 네. 감사합니다. 치킨 보내드릴게요. 네. 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 팍팍 받아서 열심히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치킨 팍팍 쏴드리는 코너죠. 선행쇼 스타일 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물 받고 행쇼! 선행쇼 스타일 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행쇼 스타의 도전 엑소의 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의 디오입니다. 디오씨. 네? 제가 듣기로는 심타 청취자분들이 이 코너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쏘기 때문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고의 스타 한 명이 최고의 미션을 통해 성공했을 경우에만 청취자 다섯 분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최고의 스타 한 분이 자리해 주신다는 얘긴데. 네.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디오 씨는 누군지 알고 계시죠? 저요? 네, 저희가 추측할 수 있게 이분을 음식에 비유해주세요. 네, 음식에 비유하자면. 네. 슈팅스타 같은 남자. 아, 아이스크림. 네. 그 슈팅스타.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엑소의 찬열입니다. 아, 슈팅스타라고 했는데. 네. 잘못 들었어요. 아, 슈팅스타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역시 잘못 들었으니까요. 네, 찬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 네, 안녕하세요. 심심타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그리고 리액션도 맡고 있는. 아. 엑소의 해피바이러스 찬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참 많은 걸 맡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 더 많은 걸 맡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열 씨. 네. 네. 방금 디오 씨가 찬열 씨를 아이스크림. 네. 슈팅스타에 비유해 드렸는데. 네. 아, 정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적절한 비유. 네, 왜냐면 일단
그 아이스크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네, 제가 한번. 네, 네. 네. 차준 씨가 생각하는 네. 저희 두 DJ의 네. 이미지는 어때요? 저희는 어떤 음식이에요? 네. 일단은 음식이라기보다 저를 아이스크림의 맛에 비유해 주셨으니까 네. 저희도 아이스크림. 저도 아이스크림 맛으로 비유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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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일단 디오 씨는 네. 네. 엄마는 외계인? 아, 이유가 네. 뭔가요, 이유가? 아, 이유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아, 뭐, 좀 대충 알 것 같지 네, 않아요? 그냥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네, 네, 엄마는 외계인이니까. 네, 저도 궁금해. 수호는 어때? 수호 씨는? 네, 센스 있게. 일단, 수호 씨는? 부담 주기. 뭐가 있을까요? 수호 네, 씨는? 다음 주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까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뭐 민트 초코칩 이런 거 좋잖아요. 민트 초코칩 이런 거 좋잖아요. 레인보우 샤베트. 네? 아, 뭐라고요? 레인보우 샤베트 이런 거. 상큼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재밌... 아, 나 생각났다. 네, 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디로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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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고요. 네, 네. 전화를 한 용건이 뭐죠?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시훈 씨와 네. 함께 심타 DJ를 맡아주셨는데요. 아, 그렇죠. 어떠셨어요? DJ 2일차 선배잖아요, 저희한테. 조언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조언이요? 네. 일단 굉장히 그냥 편하게 즐기다 오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잘했으니까 수호 씨도 디오 씨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예, 예, 지난 예, 예.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맞아요. 아, 정말요? 네. 아, 제가 지금 사실은 듣고 있었거든요. 아, 네. 진짜로요? 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차현 씨, 그러면 네. 노래 한 소절 한번 가요. 벌칙이에요? 네, 한번 가요. 뭐라고요? 노래 한 소절. 노래 한 소절 한번 가요. 아, 노래 하라고요? 네. 한 소절. 이게, 네. 아, 이게 뭔데? 이게 지금 그거. 아니, 이거는 그냥 아니죠? 맛보기. 네, 맛보기, 맛보기. 아, 그럼 노래 신청곡. 집 띄우시면 제가 바로 불러드릴게요. 신청곡이요? 신청곡이요? 네. 뭐. 찬열 씨 그거 있잖아요. 다행이다. 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적 씨. 내일 만나고. 예. 미대와 나 넘어 그 밥을 질 수 있어서. 밥이 드시고 싶다고요? 아. 네. 네. 찬열 씨 노래도 들어봤으니까. 네. 선행쇼 스타의 도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진행 빨리빨리 하죠. 일단 네. 오늘의 미션 알려드리기 전에. 네. 네. 저희가 당첨자 명단을 미리 뽑아봤는데요. 네네. 홈페이지로 신청을 해주신 정세희, 네. 이정현, 노승혜, 최지영, 윤다섭님. 정세희, 이정현, 노승혜, 최지영, 윤다섭님. 더 빨리. 이 다섯 분의 운명이 찬열 씨에게 달려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죠, 찬열 씨. 저만 믿으세요. 찬열 씨, 직접 네? 하려니까 장난 아니죠, 솔직히. 네? 떨리죠? 떨리죠? 아니, 졸라. 안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 네. 보이는데, 저는 떨렸는데 그때. 아, 진짜요? 네. 저 안 떨려요. 아니, 왜냐면 네. 성공할 거니까요. 네, 찬열 씨가 지금 은근히 떨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떨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노래 한 곡 네. 듣고 와서 미션 만나볼게요. 네. 노래는요? 엑소의 365. 듣고 365. 듣고 왔고요. 네. 찬열 씨. 연습 좀 하셨나요? 네, 찬열 씨. 네네네네. 좋으셨어요?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365 노래 좋다. 아, 저 앉았어요. 네. 제가 차에 있긴 하지만 네. 앉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션 아무래도 전화 네. 연결이다 보니까 몸보다 네. 머리 쓰는 미션일 것 같은데 찬열 씨 네. 어떤 미션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떤 미션일 네, 것 같아요? 어떤 미션일 것 같냐고요? 네, 미션이요. 뭐 그냥 간단한 미션일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한 찬열 씨가 네. 생각하는 그 간단한 미션일까요? 오늘의 미션 공개합니다. 네. 20초 안에 구구단 거꾸로 외기 빠밤. 거꾸로 외기. 네, 거꾸로요. 거꾸로. 네. 지금 해봤자 상관없는 건가요? 네, 아니, 일단 차현 씨 2단 한번 맛보기를 외워볼까요? 네. 자, 그냥 그래요? 네, 시작. 1은 2, 2, 2, 4, 2, 3,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2, 8, 16, 2, 5, 18. 오, 잘하는데? 오. 자, 그럼 이번엔 거꾸로 거꾸로 시작. 이게 뭐 2단을 거꾸로 바로 가죠. 네, 시작. 네. 시작. 2, 5, 18, 2, 8, 16, 2, 7, 14, 2, 6, 12, 2, 5, 10, 2, 4, 8, 2, 3, 6, 2, 4, 2, 4, 2, 1은 2, 끝. 오, 잘하는데. 괜찮은데요?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연습 네. 게임이었다는 거. 네, 연습. 네. 아, 진짜요? 자, 이제 네. 찬현 씨가 도전을 외쳐주시면 저희가 네. 몇 단 할지 네, 미션 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전 말씀하시세요. 아, 도전하면 돼요? 네, 도전 이렇게. 네. 자신있게. 도전! 도전 벌써요? 좀 호흡 가다듬고. 준비됐어요. 저도 준비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바로 해주세요. 네. 도전. 도전 외치세요. 도전! 네, 8단, 시작! 거꾸로 하면 돼요? 네. 시작!
89, 72, 88, 74, 85, 86, 85, 85,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84, 85, 86
네, 심심타파 가족 다섯 분께 치킨 쏩니다. 네. 정세인, 이정현, 노승희, 최지영, 윤다솜님. 뽑아주셨네요. 아, 정말 찬. 지금이요, 저 성공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이걸 성공할지 몰랐는데. 네. 아. 네, 지금 이 기쁜 마음, 환호성으로 네. 표현해주세요. 이미 했는데. 네? 했어, 한 거야. 환호성으로 표현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환호성으로요? 네. 아! 아. 소리 질러! 아, 네. 시끄러워. 심심타파, 예. 네. 가족분들께, 네. 마지막 네. 인사, 심심타파 가족분들께. 일단, 치킨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 지금, 저도 사실 치킨이 굉장히 먹고 싶은데, 네. 네, 여러분들, 형이 사줄게. 먹으면서, 아, 저 지금 굉장히 떨려요, 사실. 성공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치킨 먹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 엑소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열아. 조금 살쪄요. 아, 살찐대요. 저기요, 조용해주시고요. 찬열아니까, 네. 그럼 숙소에서 봐요. 형이 치킨 네, 사줄게. 숙소에서 봐요. 바이바이. 네, 자, 안녕. 바이바이. 네, 선행쇼 스타의 도전. 여기서 마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레시피. 퀴즈 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치킨은 내 것이 아니었지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내 것이 될 수 있다. 네, 심타 가족 2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퀴즈 앤 아메 아메리카노. 네, 오늘은 저희 스페셜 DJ가 몸담고 있는 그룹이죠. 그렇죠. 엑소에 관한 문제를 드릴 거고요. 네. 한 번만 내드리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네, 갑니다. 엑소의 멤버 수는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지역에 따라 각각 6명씩 SOM과 EXO-K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EXO-M은 만다린,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요. EXO-K는 바로 이 나라에서 주무대를 갖고 있습니다. EXO-K, 네. K, 과연 어느 나라를 뜻하는 말일까요? 지호씨. 잘했어요. 역시 대안의 거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호씨, 힌트를 너무 어색하게 주시는데. 원래 어색한 맛이죠. 네, 괜찮으니까 정답 보내주실 곳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은 문자로만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그렇죠. 번호는 샵8002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네. 커피 선물 탐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정답 쏴주세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엑소K의 너의 세상으로. 네, 엑소K의 너의 세상으로 듣고 왔고요. 이제 정답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의 정답, 중맨 소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퀴즈엔 아메 아메리카노. 정답은 한국이었습니다. 네, 한국이었습니다. 네, 코리아, 대한민국, 우리나라 모두 정답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전송될 거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 시간을 위해 복근에 힘을 길렀지 않겠습니까? 네. 오. 여러분, 잠 깨워드릴게요! 심타 홈페이지를 통해 알람 신청해 주셨던 분들! 연순아! 이름 특이한 연순아! 일어나! 이승현! 우리 승현이 파이팅 하자! 힘내자! 곽민혜! 곽민혜야! 울면 오빠 화낸다! 우리 지은이 울지마! 뚝! 지은이가 울면 오빠 맘이 많이 아파! 전진주! 공부는 대체 언제 할 건데! 집중해라! 아, 네. 오랜만에 소리 좀 질렀더니 제가 다 잠이 깨네요. 네. 여러분도 잠 좀 깨셨나요? 힘 좀 얻으셨나요? 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 텐데요.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네, 저부터 소개해도 될까요? 강아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장화 하나 사고 습기 네. 때문에 자취방 네. 빨래가 다 잘 안 말라서 아, 네. 제습기도 하나 사고
자꾸 곱슬머리가 일어나서 미용실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벌써 이번 달 용돈을 다 써버렸지 뭐예요. 네. 아, 이게 다 비 때문이니까. 네. 비 노래 신청할게요. 네. It's raining. 비 선배님이 뭘 잘못했다고. 네. 네. 티오 씨. 네. 이번 달에 산 물건 중에 가장 뭐 비싼 물 뭐 샀어요? 뭐 산 거 있어요? 저요. 티오 씨는? 산 거 있잖아요, 수호 씨. 아, 저희 네, 커플로 모자 산 거요? 네, 모자 하나 네. 샀잖아요, 우리. 네. 커플로 네. 모자 하나 샀죠. 네. 네, 넘어갈게요. 유정민님! 전, 유정민님? 전 지금 라디오 틀어놓고 공부하면서 야식으로 우리 엄마 표 라볶이 먹고 있지, 영. 어, 맛있겠다. 이 시간에 살찌게 웬 야식이냐고, 영. 괜찮아, 영. 엄마가 대학 가면 다 빠진댔어, 영. 매운 라볶이 먹었더니 달달한 게 땡기네요. 윤종신의 팥빙수 틀어줘요. 아, 맛있겠다. 아, 네. 어, 디오 씨. 네. 지금 먹고 싶은 야식 혹시? 저요? 네. 저는 지금 피자. 피자. 네, 피자. 갈까요? 소영 한번 사줘야죠, 저. 네, 알겠습니다. 언제 사주실 거예요? 끝나고 가죠.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정은님. 네. 남자친구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또 밥 먹고 네.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네, 행복한 거예요. 예? 아, 네. 그렇죠. 이게 전부예요. 네. 데이트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노하우가 시급해요. 신청곡은 시크릿의 포이즌입니다. 그 왜 신청곡에 포이 독 독인지 뭐 남자친구의 독이 되고 싶던 아, 잘.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요, 넘어가지 마세요. 네. 수호 씨. 네. 여자친구가 생기면 네. 어떤 데이트 하고 싶어요? 네, 어떤 데이트요? 네. 어, 저는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이게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희망이죠. 네, 저의 네.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네, 다음 네. 소개요. 이선주님, 요즘 밤마다 산책 다니는데 네. 밤 공기 진짜 좋네요. 그렇죠. 비 온 날은 비 온 대로 운치 있고 어제는 샤이니의 방백 들으면서 걷는데 네. 완전 제대로 힐링. 이 노래 함께 듣고 싶어요. 네. 저희도 힐링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라디오 하고 있는 게 네. 너무 즐거워요. 이게 힐링 타임 진짜 즐거워요 지금 네. 근데 라디오 DJ 하는 게 네. 저에게 힐링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처음인데 떨리지 않고 네. 이렇게 힐링이 되네요. 네, 그럼 이 중에 네. 노래 두 곡 들어볼 텐데요. 네. 디오 씨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는 샤이니 선배님들의 방백 네.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럼 저는 네. 시원한 팥빙수. 팥빙수? 네, 윤종신 선배님의 팥빙수 한번 네.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샤이니의 방백 그리고 윤종신의 팥빙수.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와, 좀 겨울인 줄 알았어요. 겨울이요? 미세꽃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언니가 네. 되게 좋으신데요? 이거 동생이 되게 취향이 네. 섹시한 거 좋아하고 잘생긴 거 좋아하는데 네. 언니는 되게 성격이 좋고 네. 못생겨도 괜찮고. 아니죠. 네? 그 잘생긴데 노래도 잘하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디오 씨 잘생겼는데. 아니에요.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시네요. 네. 다음 소연. 네. 다음 사연. 소연이. 윤재현님, 독서실 갔다 와서 먹으려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숨겨놨었는데 네. 오빠가 다 먹었대요. 네. 아 완전 허탈하죠. 그런데 네. 찬열 씨도 그러는데. 네, 그거 먹을 생각에 헐떡헐떡 뛰어왔는데 네. 아쉬운 대로 시원한 노래 추천해 주세요. 더울 때 들으면 시원한 노래 뭐가 있을까요? 네. 시원한 노래. 노래. 뭐 저는 작년에 네. 시스타 선배님들의 러빙 유 여름에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시원했어요? 네, 아주 시원했어요. 네. 속이 확 시원했어요. 네. 디오 씨는 없어요? 저요? 여름 노래요? 네. 여름 노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행을 떠나요 어때요? 여행을 떠나요? 네, 좋은 선배님. 저는 해변의 연인. 해변의 연인. 네, 여인. 제가 이렇게 추천했는데. 아. 네, 저는 쿨의 해변의 연인. 네, 알겠습니다. 네, 지조 있으시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사연. 다음 사연이 아니고 곡을 골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랬네요. 제가 당황을 했어요. 제 네. 의견을 무시하셔서 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네, 다음 곡 뭐예요? 네. 곡. 저는 네. 고를게요. 네. 유유유유. 유유유. 네, 아이유 선배님의 한 제가 10시 47분 정도 되면 네. 1월 매주 듣는 노래예요.
진짜요? 한 10시 47분 26초가 지나가면 제가 자주 듣는 노래예요. 네.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 안 물어보세요? 아, 잠시. 아까부터 당황해서 사실 안 물어보세요, 계속. 지금 아직도 당황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디오 씨는 뭐 듣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제가 불렀던 눈의 꽃.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곡 그럼 제가 고른 아이유 선배님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와 네. 디오 씨가 고른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엑소 수호 마나코 디오의 DJ 추천곡 28 degrés à l'ombre C'est fou C'est trop 여러분 안녕 DJ 수 왔어요 여러분 안녕 DJ 도디오 왔어요 거기 하트 수면 바지 입고 침 흘리고 있는 언니 네 좋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저 DJ 수 그리고 DJ 도디오가 좋은 노래 추천해 줄 건데 졸기 있기 없기 없기 저희 DJ 수 씨요 느끼한 멘트는 넣어두시고요 네 어서 추천곡이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곡이죠 네 네 케이윌 선배님의 네. 러브 블라썸 네, 항상 음악 방송 가기 전에 네. 올림픽대로 한강 쪽에 창문 열어놓고 네. 이렇게 바람을 느끼면서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좋죠 네 디오 씨는 추천할 곡 뭐가 있을까요? 저요? 저는 이따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그러면 DJ 수호 씨의 추천곡 케이윌 선배님 러브 블러썸 먼저 듣고 올게요. 네. 저 DJ 수가 추천한 노래 케이윌의 러브 블러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우리 꽃미남 DJ 도디오씨 한 곡 뽑아주시죠 네 저는 투빅의 회복이 급해라는 노래 듣고 싶네요 왜 듣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르의 곡을 부르시는 분들인데 아 그렇구나 그냥 제가 너무 좋아요 이 곡을 네 그럼 DJ 디오의 추천곡 말씀해 주시죠. 투빅의 회복이 급해 듣고 올게요. 사이렌이 울리면 엑소가 출동한다. 저 디오도 함께 출동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시간이에요. 정우가 재수하기 싫으면 얼른 일어나라. 연주야 우연주 돈 벌러 가야지. 경민아 이경민 오늘도 파이팅 내일도 파이팅 하자. 안해줘 꿀잠에 대학에 입학하면 그때 잘! 나연아! 우리 나연이 피곤했죠? 우쭈쭈! 늦었는데 공부는 내일 하고 얼른 고하자! 아니 수호씨 다른 분들은 다 깨워놓고 왜 나연씨만 재워주는 거예요? 나연씨는 중3 학생이라서 네. 더 늦게 자면 키 안 크거든요 그래요 디오씨도 키 크려면 지금 자야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자요 됐고요. 네. 저는 심타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드릴 겁니다. 네. 남규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남들은 성경책이 보물이로다, 편지가 보물이로다 그러는데 전 휴대폰이 제일 소중해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공부할 때도 버스 탈 때도 음식 주문할 때도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 정말 최고지 않나요? 신청곡은 태양의 나만 바라봐. 신청해 주셨네요. 디오 씨는 네. 휴대폰으로 주로 네. 뭐예요? 휴대폰이요? 네. 저는 휴대폰으로 노래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그거 없어요. 저는 문자하고 전화해요. 아, 정말요? 네. 누구랑? 예? 네? 누구랑? 엄마랑. 엄마랑. 네. 아, 가끔 아빠랑도 하고. 네, 아버지랑도 네. 하고. 네. 네. 다음 사연, 네. 은송주님, 네. 저는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 정말요? 평균 4시간 정도 자는데요. 네. 원래는 더 늦게 자고 싶은데, 네.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3시쯤 잠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답니다. 왓, 왓. 엠블랙, 스모키걸 듣고 싶은데, 네. 오빠들, 플리즈. 스모키걸. 너무 늦게 자시는데? 듀오씨는 몇 시쯤 자요? 저 평소에, 스케줄 없을 때는. 없을 때, 예. 저는 한 12시, 1시 이 정도 되면은 잠드는 것 같아요. 게임하느라 더 늦게 자면서. 게임이요? 무슨 네. 게임? 아니,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 옛날에, 예전에. 저 그래도 게임 안 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진짠데? 알았어요. 제가 나빴네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야. 수호 씨는 몇 시쯤 자세요? 저는, 네. 키 크려고 10시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키 큰다잖아요. 정말요? 10시에 잔다고? 예. 거짓말. 네,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지나가요. 죄송합니다. 네. 유혜라님. 네. 전 짝사랑에 빠진 고2입니다. 네. 와, 그 애를 볼 때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애도 절 바라보고 있네요. 네. 혹시, 아, 두근두근 떨려서 잠이 안 와요. 두근두근. 유치하지만,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싶네요. 네. 크크. 디오씨는, 네. 짝사랑 경험 있어요? 네, 저 짝사랑 경험 있죠. 있어요? 네. 언제요? 저 고3 때. 아, 진짜요? 네. 아. 그냥 진짜 짝사랑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한마디 하세요. 그걸 누구한테? 그분한테. 제가 왜요? 지금 12시 25분이니까 한마디 네. 하세요. 그분한테? 네. 왜요? 저기요. 아니. 안녕하세요. 엑소티오입니다. 네. 모르시겠지만 제가 짝사랑 했었어요.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뭐. 아, 네, 알겠습니다. 지우씨 짝사랑 잘 듣고 왔고요. 네. 네. 도수영님. 네. 집에서 앞머리 자르다가 바보 네. 됐어요. 유유. 길이가 들쭉날쭉 이어서 자르고 잘랐더니 눈썹 위로 1cm나 올라갔다는. 뚜시. 그래서 전 지금 눈물 샤워 중. 샤워에 샤워, 눈물 네. 샤워. 도수정님. 네. 네. 먼저 힘 내시고요. 네. 머리는 곧 자르니까. 그렇죠. 곧 자라니까. 잘하죠. 금방 자라죠.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디오 씨, 네. 한 곡 골라주세요. 한 곡이요? 네. 제가 한 곡 고르고. 저는 여기 엠블랙 아, 스모키 걸. 아, 저희. 제가 음악 방송에서 울었을 때 뚜시뚜시 네. 뚜시 울었다고 네. 그렇게 저한테 네 노래를... 저희 이게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저희가 수호 형이 음악 방송 1위했을 때 네. 울었잖아요. 네 울었죠. 좀 그때 울었죠. 효과음을 냈잖아요. 네. 무슨 뚜시였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엠블랙 선배님들 스모키 거래 네. 약간 이런 이런 그, 멜로디가 네, 있죠. 멜로디가 헐라들어 네. 생각하고 지금 새벽 떼시 떼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준면이 형이 수호 형한테 네, 분명히 수호 형한테 준면이 형 떼시 떼시 이러면서 놀리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듣고 네.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써니힐 선배님의 네. 두근두근 듣고 싶어요. 네. 네. 제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D.O.C.가 지금 고백했을 때.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엠블랙 스모키 걸 네, 그리고 써니힐의 두근두근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네, 원하는 노래가 비타민 같은 거라고 네, 말씀하시고요. 네. 저는 개울가에 네. 물쟁이 한 마리 리리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오! 네 이 노래 네. 듣고 싶어요. 네. 이 노래가 뭔데요? 네. 물쟁이 한 마리.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말고. 네. 이 노래 갑자기 생각났어. 네. 네, 듣고 싶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네. 변하이님, 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호호 불면서 붕어빵도 먹고 싶고, 친구들이랑 눈썰매도 타고 싶고, 네. 날파리랑 모기 많은 여름은 진짜 싫어요. 근데 이 노래는 너무 좋아요. 인피니트, 그의 여름. 아, 저는 여름이 좋아요. 왜요? 겨울은 추워요. 추워서. 네. 맞아요. 수원이 추운 거 싫어요. 아, 물론 그냥 딱 적당한 봄이나 가을이 좋지만 여름 겨울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래도 여름이 좋아요. 저 여름에도 감기 걸려
걸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래. 겨울이 좋은데. 왜요? 저는 더운 거보다는 추운 게 더 좋으니까. 그런가? 네. 겨울 막 찝찝하잖아요, 더 여름은. 아, 그쵸. 근데 저는 겨울이 안 찝찝하고. 네. 그리고 옷 입으면 따뜻하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여름에는 안 입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찝찝해요, 저는. 네, 저는 여름이 좋아요. 네, 지네라님.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경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해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눈물 날 것 같은데. 엄마 보고 싶다. 네. 수호 씨. 네. 엄마 보고 싶으세요? 네, 엄마 듣고 있을 텐데. 네, 그럼 어머니에게 음성 편지 한번 어때요? 전 엄마예요. 네, 어머니. 갑니다. 아, 엄마라고 그래. 엄마. 네. 듣고 있어요? 제가 아직 많이 어린데 정말 아직 많이 어려요. 엄마, 제가 정말 평생 효도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 또 우시면 안 되죠. 네. 형 울면 안 돼요. 뜰씨, 뜰씨. 얼굴 안 돼. 얼굴 안 돼? 자, 그럼 또 이 중에서 한국식 골라볼까요? 네, 저는 네. 당연히 라디오 엄마 듣고 싶어요. 네. 띄우씨는? 저는 아까 생일이신 분, 네. 영경씨. 아, 좋아요. 구혜선의 Happy Birthday to You.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7월 14일 일요일. 오늘은 엑소 수호. 디오의 심 타파.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신동 선배님을 대신해서 심심 타파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디오 씨는 어떠셨어요? 전 오늘 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처음이었는데 네, 이렇게 진짜 재밌었을지 몰랐어 진짜로. 네, 저는 오늘 디오 씨의 그 해변의 연인 때문에 그 잠깐 좀 다른 나라에 갔다 왔어요. 나라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윤하 씨도 네. 윤하이 씨라고 아까 말하고 계속 말도 꼬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아, 네. 그래도 오늘 싶습니다. 우리 네. 엄청 즐겁게 했잖아요. 네, 완전 즐거웠죠. 와, 이거 봐, 맞잖아. 야. 네. 그럼 우리 마지막 곡 네. 엑소의 늑대와 미녀 준비했고요.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빠이빠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엔 기술, 손뿌이, 구성, 양육가, 청순은선, 손담비. 그리고 저는 스페셜 DJ 엑소 수호. 저는 디오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내일 심심한 심심타파 내일도 꽉 채우세요. 안녕. 안녕. 야.